닭자는 닭이 한 마리 반인데. 한 마리 반이요? 네. 근데 닭다리가 여섯 개가 들어가서. 한 마리에 닭다리가 두 개잖아. 그러면 반이면 세 개잖아. 근데 여섯 개씩이나 들어가요? 네, 여기 닭은 뭐 다리가 네 개예요? 아니고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와, 근데 진짜 한 마리 반인데 닭다리가 여섯 개면은 개이득이에요, 진짜. 오, 닭다리도 굉장히 실해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먹갱 유튜브 채널에서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던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인데요. 오늘 식당은 배가무 닭볶음탕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배가무 닭볶음탕은 대치본점, 방이점, 울산점 총 세 곳이 운영 중인데요. 저는 오늘 방이점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배가무 닭볶음탕 방이점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빠르게 주문을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주문은 옆에 태블릿으로 하면 돼요. 무 닭볶음탕 해가지고 메인 메뉴가 있는데요. 기본 맛이랑 얼큰한 맛, 매운맛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 중, 대 사이즈가 있어요. 저는 대짜로 먹어야지, 당연히. 맵기는 얼큰한 맛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대창 엄청 좋아하거든요. 대창 또 추가할게요. 통마늘 닭똥찜 볶음. 저 닭똥찜 또 좋아해서 이것도 하나 넣고, 그리고 닭발. 닭발 좋아. 이제 맵찔이라서 덜 매운 맛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닭발에 계란찜 못 참지. 닭발에 또 날치알 주먹밥 못 참지. 일단 이렇게 먼저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을 완료했고요.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어묵볶음이랑 콩나물무침 그리고 백김치가 나와요. 우와, 엄청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배가무 닭볶음탕에서 주문한 메뉴가 전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주문한 무 닭볶음탕 얼큰한 맛 대짜, 그리고 무뼈 닭발 덜 매운맛 날치알 주먹밥, 그리고 통마늘 닭똥찜 볶음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장님, 이거 대짜가 혹시 닭이 몇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대짜는 닭이 한 마리 반인데. 한 마리 반이요? 네. 근데 닭다리가 여섯 개가 들어가서. 한 마리에 닭다리가 두 개잖아. 그러면 반이면 세 개잖아. 근데 여섯 개씩이나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닭은 뭐 다리가 네 개예요? 아니고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와, 근데 진짜 한 마리 반인데 닭다리가 여섯 개면은 개이득이에요, 진짜. 볶음탕은 고춧가루는 다 국내산 고춧가루만 사용하고, 캡사이신 같은 거 일절 사용하지 않고, 얼큰한 맛, 매운맛 다 고춧가루로만 국내산으로 사용해서. 아, 그러면 네. 매운맛을 다 고춧가루로만 조절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청양고추랑 고춧가루로만.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닭다리도 굉장히 실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한 입 베어 물고 여기다가 국물 이렇게 적셔줘야 돼요. 아니, 이거 국물 그냥 떠먹어도 되는데? 와, 이 닭다리 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국물도 얼큰하니 맛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무도 같이. 와, 아, 무는 그냥 입에서 녹는데?
아니 무랑 닭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무가 저는 갈비찜이나 뭐 갈치조림, 생선조림 같은 데 들어간 무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닭볶음탕에도 엄청 잘 어울려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장난 없겠는데? 주먹밥도 한번 비벼볼게요. 이 날치알 주먹밥에 들어가는 쌀은 명품 철원 5대 쌀이고요. 다른 공깃밥이나 밥 종류도 다 똑같은 쌀이 들어가요. 너무 큰 거 아니야? 주먹밥! 자, 주먹밥을 국물에 적셔서 무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아 이거 밥도둑이지.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에 통마늘 닭똥찜 볶음 이렇게 닭똥찜도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통마늘, 마늘이 통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닭똥찜은 약간 살짝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 여기 기름장도 따로 있거든요. 이거 찍어 먹으면 또 고소함이 배가 되지. 자 이번에는 무뼈 닭발. 확실히 닭발이 덜 매운맛이라서 그런지 저처럼 맵찔이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또 주먹밥에 닭발 올려서. 자 이번에는 여기 제가 추가로 주문한 한우대창. 와 뜨거워. 어 야들야들 녹는다 녹아 입에서. 아 진짜? 헐! 어떡해. 또 국물 속살 적셔서. 닭볶음탕은 이렇게 먹어야 돼. 국물이랑 같이. 와, 무를 얇게 써는 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써는 것도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아, 다리 말고 다른 살도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요. 계란찜도 나왔어요. 계란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게 와 높이가 이럴 때 바로 또 먹어줘야 돼. 김 안 빠졌을 때.
와 완전 몽글몽글. 어 지금 원래 계란찜 이거 한 입 거리인데 지금 뜨거워가지고 몇 입에 나눠 먹고 있는 거야. 와. 빨간 옷 입고 올걸. 한우대창 넣어 먹으니까 약간 그거 곱돌이탕. 제가 주문한 사이드 메뉴는 총 두 가지인데 매운 무뼈 닭발이랑 그리고 통마늘 닭통찜 볶음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드 메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닭 내장 볶음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하루에 다섯 그릇 한정 판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게 노린 게 아닌데 메인 메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사이드 메뉴가 삼밥 신세야. 그러네. 닭살에다가 무 올려서 주먹밥에다가 밥 비벼서 이렇게 밥 비비고 나서 무 으깨가지고 같이 비벼줄게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맛있어. 백김치도 올려서 밥이랑도 먹어봤으니까 면이랑도 먹어봐야죠. 면사리 추가하도록 할게요. 납작 당면사리, 수제비사리, 라면사리, 우동사리, 떡사리, 공깃밥 이렇게 있어요. 저는 라면사리로 먹겠습니다. 라면사리 넣어줄게요. 면사리가 딱 국물에 잘 적셔졌어요. 밥이랑 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었는데 면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제 닭볶음탕에 무 넣은 게 신의 한 수다. 와. 닭발이랑 마늘이랑. 아, 이제 이 사이드 메뉴들은 진짜 제대로 술안주예요 라고 피디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배가무 닭볶음탕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물론 사이드 메뉴도 전부 맛있었지만 이 메인 메뉴인 무 닭볶음탕이 진짜 맛있어요. 닭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가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무랑 닭이랑 국물에 적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그만한 꿀조합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기호대로 면살이나 토핑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닭볶음탕 안에 있는 닭다리 개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마리 반에 6개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수였습니다. 저처럼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 배가무 닭볶음탕은 대치 본점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해서 식사한 방이점 그리고 울산점 이렇게 세 곳이 운영 중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